안녕하십니까? 네. 어느덧 마지막 시간이 이제 돌아왔네요. 예. 저는 여의도 마지막이다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청수 면옥이라고 하세요? 30년 넘은 집인데. 하니까 유달림 박사님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메밀 하나 먹고 왔는데, 예. 유 박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거길 참 좋아하셨는데, 예. 하여튼, 여의도에서 이번에 육조장정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을 맡게 되어서, 새롭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은 지금까지 한 거, 총복섭. 예, 첫 시간은 지금까지 한 것을 총복섭하고 두 번째 시간은 마지막에 그 육조대사의 개송이 있어요. 우리가 진도 나가는 그 부분에. 그래서 그걸 하면 마무리가 잘될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번 학기에 배운 거총 복습하는 시간이니까 중요한 것만 뽑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첫 번째는 육조회능 스님이 25살에 깨닫고 15년간 숨어 있다가 나이 40살에 이제 비로소 세상에 나와서,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직 머리를 기르고 있었던 행자 신분이었다.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이제 머리 깎고 계를 받고 스님이 되어서 이 육조 단경 하잖아요. 이 법단에, 단상에. 그때 처음으로 이제 올라서 입을 여신 첫 마디가, 우리가 이제 꼭 알아야 되는 거죠. 보리자성이 깨어있는, 깨달아있는 우리들의 본래 성품이 본래 청정하다. 보리자성이 본래 청정하다. 그 63페이지예요. 이게 육조장경 시작하자마자 첫 페이지 나오지 않습니까? 63페이지 보시면 선지식 드리여 보리자성이 본래 청정하니, 보리자성이 본래 청정하니, 다만 이 마음을 써라, 곧 성불에 마치리라. 요걸 이제 한문으로는 보리자성, 본래 청정, 단용차심, 직료 성불. 기억나십니까? 예. 이게 유명한 문구니까 우리가 기억을 하죠. 근데 책에서보다도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왜냐하면 육조 스님은 아주 확실하게 깨달은 분이라서, 깨달은 분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의 본질이 본래 깨달아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본질이 본래 깨달아 있다. 그래서 보리자성이 본래 청정하다. 본래 이것은 현상에 물들지 않는다. 모든 사람의 본질인 이것은 현상에 물들지 않아서 본래부터 청정하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거수일투족 전부 다가 본인이 이걸 알면 부처고 모르면 중생인데, 부처든 중생이든 상관없이 이건 다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서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다 이걸 쓰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마음이라고 하니까, 마음이 개입되지 않은 우리들의 행동은 없어요. 우리한테서 우리의 마음이 개입되지 않은 그런, 우리가 뭐 숨쉬는 것 하나까지도 모든 게 마음이 개입되고 있어서 단용차심, 모든 사람은 다만 이 마음을 쓰는 것일 뿐이에요. 이걸 알면 부처고 모르면 중생이고, 진짜 간단 명료한 거죠. 그래서 항상 육조 스님은 말하기를, 부처가 무엇인가? 중생의 마음이 부처다. 중생심이 진불, 진짜 부처다. 이 고유명사의 부처 말고, 고유명사의 부처는 2500년 전에 왔다 가신 시타르타, 고타마 시타르타 태자지요. 근데 그런 고유명사 말고 보통명사의 부처. 보통명사로서의 부처는 지금 모든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쓰고 있는 이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냥 본래 부처다, 한마디로. 지금
즉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리자성이 본래 청정하다. 모든 사람이 다만 이 마음을 쓰는 것이니, 산다는 것은 이 마음을 쓰는 것이니, 즉 료 곧바로 해맞췄다. 성불을 해맞췄다. 모든 사람이 이미 성불되어 있다. 그거를 그래서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돈교 법문이라 그래요. 육조 해능의 가르침은 단박에 깨닫는 돈교, 단박에 깨닫는 가르침의 법의 문, 돈교 법문. 그래서 이 점이 육조 해능 스님의 좀 독특한 점이에요. 뭘 해가지고 부처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쓰고 있는 이 마음이 부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미 이 마음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미 성불에 맞췄다. 모든 사람이 본래부터 부처다. 다만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고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살아가는 게 지금 고통의 원인이다 이거예요. 그럼 왜 고통이 있는가? 여러분, 왜 우리 인생에는 고통이 있는가? 이거 깨달으라고. 고통이 없으면 자기가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못 깨달아요. 깨달을 뭐 찬스가 안 생기는 거죠. 근데 고통이 있기 때문에, 고통 덕분에 인생이 이게 다가 아닌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다가 아닌데. 그래서 불교에서는 고통을 두카라 그래요. 두카. 그 인도말로 두카. 두카의 뜻은 뭐냐면 불만족이란 뜻이에요. 불만족. 불만족. 두카. 고통. 뭐가 고통이냐? 인간한테는 근본적인 고통이 있다. 그것은 존재 자체가 불만족스럽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게 다가 아닌데 하는 게 있다 이거예요. 인간은, 인간한테는 이게 다가 아닌데, 인생이란 게 이렇게 남루하고 비참하고 진짜 꾀죄죄하고 경상도 말로 꼬롬하고 이 하여튼 뭔가가 이게 다가 아닌데 하는 게 있다고요. 그거 덕분에 우리가 불만족스럽고, 불만족의 내용은 답답한 거예요. 제가 지금 생생하게 느끼네요. 제가 그 성천문화재단에 근무할 때, 한참 그때가 나이가 한 마흔 전후, 그때쯤에서 제가 이 연구실장 자리에 앉아서, 그 제가 떠오르네요, 생생하게.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인생이 왜 이렇게 불만족스러울까? 그러니까 뭘 해도 만족되지 않는 거 있잖아요. 무슨 직장을 구해도 그렇고, 박사학위를 따도 그렇고, 또 뭔가를 성취해도 그거 가지고 만족 안 되는, 뭔가가 이 불만족스러운, 이 존재 자체가 불만족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나이 마흔 좀 됐네요, 그때가. 그래서 그때 정말 이게 인생이 다라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인생은. 이게 다가 아닐 것이다. 그때부터 자꾸 관심을, 이 불만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니까 간단한 거예요.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우리들의 진면목이 뭐냐면, 우리들의 진정한 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지금 깨어 계시지요? 깨어 계시지요? 제가 지금 팔을 이렇게 올렸다가 내리는 거는 깨어있는 저의 의식이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의식인 거예요. 의식인데, 의식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요 책에서 육조 해능 스님이 이제 오늘도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결국 세 가지가 중요하다. 묻자입니다. 결국은 세 가지가 중요하다. 하나는 무상, 모양이 없다는 사실. 무엇이 우리들의 본질이 모양이 없다는 이 사실이 중요하다. 또 하나는 무주,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머물지 않는다. 그리고 무념,
우리의 본질은 그렇게, 여러분, 무념이라는 말은 생각이 없다는 건 아닌데, 생각은 일어나지만 우리의 본질에는 그 생각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생각은 일어나, 자연현상이에요, 생각은. 일어나지만 그 생각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본질이 깨어있으면. 그래서 그걸 무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념은 무념. 생각이 일어나도 이어지지 않고 금방금방 사라진다면, 무념은 곧 무번뇌예요. 번뇌가 생기지 않아요. 무념은 생각이 없다는, 생각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없는 건 아닌데, 일어나도 필요한 생각만 하고 끝이지, 공연하게 생각이 이어지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생각이 이어지는 것은 번뇌라 그럽니다. 심리학자들이, 현대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봤더니, 하루에 인간이 5만 가지 정도 한대요. 생각을. 하루에 생각을 5만 가지 정도 하는데, 그 중에 99%가 필요 없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심리학자가 연구했는지 몰라도, 많은 사람을 가지고 대상을 놓고 연구를 해봤더니, 하루에 한 인간이 한 5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99%는 필요 없는 생각을 하더라. 여러분, 번뇌가 없으면 어떡할까요? 생각이 일어나지만 필요한 생각만 하고 99%의 불필요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번뇌가 없다. 번뇌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고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은 번뇌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통증은, 몸에 있는 통증은 한 번 하고 지나가고 말아요. 근데 번뇌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밤중에 나이 좀 드시면 한밤중에 잠이 깨가지고 잠이 안 오는 것 경험해 보셨나요? 그때 생각이 정말 많이 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불면의 밤, 그게 고통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 세 가지, 무엇이 이러는가? 이 세 가지, 무엇이 이런가? 우리들의 본성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본성이. 본성의 특징 세 가지. 우리들의 본성이란 말은 우리 모두의 본질이란 뜻이에요. 이 본질은 모양이 없어요. 그리고 머물지 않아요. 머물지 않는다 이 말은 본성은 항상 머물지 않아서 흔적 없이 나는 새와 같아요. 새가 하늘을 날 때 흔적 없잖아요. 우리의 본성은 항상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본성에는 업이 없어요. 본성에는 업이 없다. 그리고 이 본성은 항상 현재만 살아요. 현재만 있어요. 본성에는 현재만 있다. 그러면 과거하고 미래는 언제 생기는가? 본성이 약해져서 본성을 덮는 게 있는데, 인간한테는. 본성을 덮는 게 있는데, 그것이 분별망상이라고 불러요. 일반적으로는 잡생각이에요. 99%의 잡생각. 그것이 항상 분별하는 망상인데, 그것이 본성을 덮어서 분별망상에는 항상 과거, 미래만 있어요. 희한하죠? 분별망상에는 과거, 미래만 있어요. 본성에는 현재만 있어요. 그래서 현재에 깨어있으면 본성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명상은, 그 명상의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모든 명상은 결론이 뭐냐면 현재에 깨어있기예요. 현재에 깨어있기. 왜냐? 현재에 깨어있으면 잡생각이 사라져요. 잡생각이 없으면, 여러분, 잡생각이 없으면 번뇌가 없어서 고통이 없다. 그것이 열반이다.
무고가 열반이다. 따라서 우리의 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자기를 돌아볼 때, 여러분, 저 같으면 이 육주단경의 가르침 혹은 이런 명상 저런 명상 모든 걸 아울러서 딱 뭘 말하고 있는가, 이 순간 나의 정신을, 이 순간 나의 정신을 의식이 깨어 있는가 아니면 잡생각이 듣고 있는가, 딱 요 두 가지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정신이, 정신 즉 의식이 깨어 있는가 아니면 잡생각이 듣고 있는가. 잡생각은 구름이니까, 구름이 듣고 있으면 괴로워요. 어둡고 비도 오고 우울하고 번뇌와 고통이 따르고, 그 잡생각이 없고 없으면 화내요. 화나다. 내 마음이 화나다. 여러분, 화나다 할 때 화나다에 두 가지가 있거든요. 내 마음이 화나다 할 때 화난 것은, 하나는 내 마음이 푸른 창공 같다. 또 하나는 그곳에 창공이면 반드시 아주 눈부신 태양이 빛나고 있다. 그래서 창공을 선정이라고 하고 백일을 지혜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들의 본성이 깨어 있을 때는 마치 푸른 창공에 찬란한 태양이 빛나고 있는 것 같아서 푸른 창공 마음이 생각이 없이 확 깨어 있는 것, 그걸 선정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거기에 백일이 딱 떠 있는 것을 지혜라고 불러서, 여러분, 정해하면 떠오르는 전리는 없습니까? 정해사, 정해선원. 우리 여기 지금 뒤에 계시는 이 사장님 부부하고 모시고, 이 사장님 내외를 모시고, 저도 거기 정해선원의 방장스님의 초청으로, 예, 우리 이 사장님을 초청해서 저도 같이 가서 참 대접을 참 잘 받은 기억이 나네요. 그때, 예, 그렇죠. 인삼을, 수삼을 이렇게 잘 썰어서 꿀하고 같이 디저트로 주시는데 그렇게 맛있었어요. 그 기억이 나네요. 방경선님께서 그때 저희 일행을 정해서는 안에, 그 특별하게, 다른 스님들 공양하시는데 그 옆방으로 초청을 해서 먹었네요. 아주 특별한 대우였다고 저도 기억하는데, 거기 이름이 정해선원이고 정해사라고도 불러요. 덕숭산에 수덕사 아시죠? 그 꼭대기에 있는 선원, 유명한 선원이잖아요. 그 선원에서 이름이 정해선원인데, 그게 창공과 백일, 우리의 본성이 깨어있는 우리들의 이 마음이 저런 상태인 것이 행복이다. 저게 행복이다. 불행은 뭐냐? 구름이 많이 낀 거. 우리 마음에. 요 반대말은 뭐냐면, 여러분, 선정의 반대말은 잡념이에요. 선정이란 말은 창공이다. 이 말은 고요하다는 뜻이에요. 고요하다. 선정이다 이 말은 우리 마음이 고요하다. 고요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각이 사라졌다. 생각이 가라앉았다. 생각이 사라졌다. 고요하다. 지혜의 다른 말이, 요즘 여러분 서양에서 이 말 많이 써요. 서양에서 선정과 지혜를 뭐라고 부르느냐? 서양에서는 선정을 stillness, 고요함, being still 이런 말 쓰죠. 고요하다. 그리고 지혜는 뭐냐면, 요즘 지혜를 서양에서는 현존이라고 많이 써요. presence. 그러니까 stillness와 presence. presence는 뭐냐면, 이 현재, 이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감각이에요. 이 순간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깨어서
지금 이 순간 존재하고 있다는 이 감각, 이걸 현존이라 그래요. 그걸 지혜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의 반대말은 혼침이에요. 깜빡 조는 거예요. 깜빡 조는 졸 때 우리 의식이나 우리 정신이 까맣게 되는 거 아세요? 깜빡 졸 때 까맣게 되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잡념 혼침. 일본을 가보니까 여러분 재밌게도 현존을 와비라고 부르고 그리고 고요를 즉 와비 사비 와비 사비라고 불러서 저걸 줄여서 잊어먹지 말라고 저게 인간의 행복에 가장 중요한 거라서 우리 마음이 창공처럼 푸른 창공처럼 확 깨어있고 그게 태양이 정신이 태양처럼 딱 빛나고 있는 이것이 인간한테 가장 중요한 거라서 잊지 말라고 와비사비라고 저 말을 줄여가지고 와사비라고 불러서 고추냉이를 와사비라고 부르는 까닭이 실제입니다. 그 말의 어원이 와비사비에서 나왔고 와비사비란 말이 우리 정신이 확 열려있고 그리고 밝게 딱 깨어있는 것 정해 선정과 지혜가 딱 갖춰져 있는 상태 그게 그렇게 되면 고통은 끝나는 거예요. 인간한테 인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고통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육조단경은 불교에 속하는 건데 불교의 목적은 무엇인가? 고통의 종말이에요. 고통의 소멸. 고통의 소멸을 불교에서는 고집멸도라고 불러요. 고통과 고통의 원인과 고통의 소멸과 고통이 소멸하는 길. 이게 불교거든요. 불교. 선불교도 당연히 불교지요. 그래서 고통이 소멸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저 상태가 되면 고통이 완전히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저 정해를 길러가는 것, 선정과 지혜를. 그러니까 저게 지금 수행이라고 하는 그것의 핵심이고 저걸 가르치는 것이다. 지금 육조단경이 뭐 하자는 거냐. 그걸 가르치는 것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뭐 더 길게 말할 수 있지만 이 정도에서 끊을게요. 그러니까 정해. 선정과 지혜, 또 와비사비, 일본인들은 모든 그 일본의 뭐 다도, 정원 이런 문화 자체가 육조단경에서 나왔어요. 일본의 문화가 육조단경에서 나왔어요. 육조단경 가르치면 뭐냐? 정과 해, 와비사비, 이것을 생활에서 실천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문화로 정립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 이제 일본은 하여튼 육조단경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 일본 정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쨌든 그런 입장이고 다음 넘어가서 그 다음에 64페이지에 육조해능이 깨닫는 대목이 뭐냐면 금강 나무 팔러 갔다가 나무를 팔러 갔다가 어느 손님이 그 여관인데 여관에 나무 팔러 갔다가 나무 삭슬 받고 돌아 나오는데 어느 스님이 그 방에서 금강경을 읽고 있는데 그걸 듣고 있다가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물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하는 대목에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조해능이 깨달은 금강경의 이 구절이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무소주가 선정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이 어디 머물면 생각 고정관념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 이 말은 응무소주가 선정 그 마음을 낸다 지혜 그러니까 결국 같다 이 말이에요.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지금 선정과 지혜를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래서 이 대목에서 깨달았는데 결국에는 이게 뭘 말하는가, 선정과 지혜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선정과 지혜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축, 깨달음의 두 가지 축, 우리 의식이 깨어있을 때 두 가지 모습, 하나는 고요하고 하나는 현존감을 느끼는 아주 깨어있다고 하는, 또렷하게 깨어있는 것. 생각은 고요하고 의식은 또렷하게 깨어있는 것. 요게 지금 선정지혜인데 요거를 다른 말로는 마땅히 머물지 않고 그 마음을 내라 하고 말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결론이 뭐냐, 우리가 한 학기 동안 6주 단경을 배웠는데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중요하죠, 그죠? 한 학기 동안 우리가 이렇게 진지하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하라는 거냐,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답은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응무소주는 결국에는 마음이 고요하다 이 말은 경계를 대해도 집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떤 상황을 맞닥뜨려도 경계를 대해도 집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생기심은 자유롭게 살아라. 그게 자유다 이거예요. 그게 고통이 없는 거다 이거예요. 고통 없는 비결은 경계를 대할 때, 경계는 대상이에요. 대상을 대할 때 집착하지 않는 거. 그러면 너의 마음은 자유다 이거예요. 경계를 대할 때 집착하지 않는 거. 그게 자유다. 요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고 이것이 결론이다 이거예요. 결론. 이 대목에서 깨달았다 이 말이 이게 결론이다. 금강경의 결론이기도 하고 육조단경의 결론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공부를 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인생에 집착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대자유인이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살아라. 그러면 고통도 없다. 여러분,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 그리스 크레타 섬 아세요? 거기 가면 크레타 섬 출신의 대문호가 카잔차키스예요. 카잔차키스 그 공항 이름이 카잔차키스 공항이에요. 거기가. 그러면 거기 무덤이 있거든요. 크레타 섬에. 무덤에 카잔차키스 그 여러분 히다빈 조르바라는 소설도 썼고 영화된 것도 아세요? 주인공이 누구였죠? 앤서니 킨. 역시 착 나오잖아요. 앤서니 킨이 히다빈 조르바로 나오잖아요. 그 소설을 쓴 카잔차키스가 불교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요 대목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았어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자기 좌우명으로 삼았다. 그래서 이 사람의 묘비명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성천 고전 아카데미에서 그리스 신화 10년 됐나 15년 됐나 지금 여기 보니까 몇 분 같이 가신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그리스 신화 공부하고 그 그리스 신화 교수님 모시고 우리가 그리스를 갔을 때 그때 카잔차키스 묘비를 방문했었거든요. 가니까 아주 조촐한 나무 십자가가 딱 이렇게 진짜로 소박하게 그지없는 나무 십자가, 이 지중해가 환하게 보이는 언덕 위에, 도심의 언덕 위에 이렇게 나무 십자가가 있고 그 옆에 묘비명이 에피타프가 이렇게 있는데 석줄 딱 쓰여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요 말을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물지 않고 그 마음을 내라. 요 말을 카잔차키스는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석줄로 딱 해석했어요. 첫 번째가 나는 바라는 게 없다. 나는 바라는 게 없다. 두 번째 줄이 나는 두려운 게 없다. 여러분, 바라는 게 없으면 두려운 것도 없어요. 바란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바란다 그러면, 돈을 바란다 그러면, 돈을 바라면 반드시, 돈을 욕망하면, 돈을 바라면
그 돈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게 돼요. 이해되세요? 바라는 것은 반드시 두려움하고 쌍으로 있어요.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바라면 그 돈에 대한 잃을까봐 두려움이 항상 짝으로 있다. 그래서 첫 줄은 나는 바라는 게 없다. 두 번째 줄은 나는 두려운 게 없다. 세 번째 줄은 나는 자유인이다. 아주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거기 가서 백다 선생님 가셨었나요? 아, 가셨죠. 강민자 선생님 가셨댔나요? 아, 그 다음에, 예. 우리가 몇 차례 갔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같이 간 그 선생님이, 아, 우리 기왕 왔는데, 우리 다 글 쓰는 사람들인데, 우리 선배한테 와서 그냥 갈 수 없잖냐, 이러면서. 담배한테 탁, 그 담배풀을 몇 명 그 앞에다가 탁 올려놓고, 또, 내가 했나? 그분이 했나? 만년필 꺼내가지고, 뚜껑 열어가지고, 만년필을 딱 또 그 앞에, 글 쓰는 분이니까. 담배 올리고, 만년필 올리고, 우리 저랬다니까. 동양식으로. 그 앞에서요. 참,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통한다는 말인데, 인간의 행불행의 핵심인 거예요. 인간의 행복은 자유예요. 근데 이 자유는 바라는 게 없고, 따라서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든, 그러니까 지금 육조단경이 어렵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려울 거 하나도 없다. 다 인간 사는 이야기다. 제일 중요한 게 자유인데, 인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유인데, 그 자유는 이 대상에 대한 속박에서 그 자유가 자유를 잃는다. 대상에 대한 속박은 바라고 두려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것이라서. 항상 같이 있어요. 그거 안 하는 게 지금 이 공부의 전체 다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목을 딱 듣고 그러니까 이 해능이 나무꾼이 사실은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나무꾼이 그 대목에서 바라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이 인생을 살아라 이 말이거든. 집착하지 말고 살아라 이 말을 듣고 깨달아 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참 육조단경의 이런 스토리가 벌어지는 겁니다. 다음에 넘어가서 페이지 수로는 71페이지에 자 8개월 동안 그러니까 이 금강경을 듣고 깨달으니까 물었다 이거죠. 이 경이 무엇이며 어디 가면 이걸 배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오조홍인 쌍봉산이라 그래요. 황매현에 양자강 있잖아요. 양자강 북쪽이에요. 바로 지금도 그대로 있는데 구강이라 해서 9개의 강이 만나는데 구강 혹은 강구라 해서 그 강의 입구. 그러니까 지금 이 양자강은 여러분 물길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근처는 운하처럼 모든 게 운하처럼 되어 있어서 마치 서양의 베니스 아시죠? 베니스 같은 도시들이 엄청 많아요. 참 아름다워요. 그것도 전부 다 배가 다니고 다리가 있고 배가 다니고 거기 배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여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리가 가보면 이렇게 배를 몰고 가면서 노래를 해요. 여러분 중국 노래 아세요? 간드러지는 거. 여자가 그런 거 듣고 있으면 참 거기 버드나무가 다 펴가지고 쭉 늘어져 있는 데를 제가 다니면 참 볼만하고 사진으로도 참 멋지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이제 양자강인데 그 동네가 그 북쪽에 있어요. 지금도 강구의 큰 다리가 있어요. 거기에. 양자강은 굉장히 큰 강이에요. 그 황매현에 쌍봉산이 있는데 서봉하고 동봉이 있어요. 그래서 서산 동산이라고 부르는데 서산에는 사조 도신이 살았고 그리고 이 동산에는 동쪽 봉우리에는 오조 홍인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가면 사조사가 있고 오조사가 있어요. 사조 도신이 살았던 곳, 오조 홍인이 살았던 곳. 오조 홍인이 살았던 곳을 육조해능이 찾아가서 방앗간에서 아직 머리도 못 갔고 방앗간에서 8개월 동안 일을 했는데 오조 홍인이 자기가 돌아갈 날이 3년밖에 안 남았다는 걸 깨닫고 제자들한테 각자 깨달은 바를
발표하면 그걸 가지고 6조로 임명을 해서 달마로부터 내려오는 의발, 오다고 밥그릇을 전해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 착학자들이 공부한 바를 발표를 해라 했더니 그 중에서 그때 500명이 있었는데 500명 중에서 499명이 모두 존경하는 상수제자, 제1좌, 맛상자. 나이도 많고 점잖고 학식도 뛰어나고 스승을 대신해서 이미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 신수라고 하는 분이 이제 책임감을 느끼고 글을 썼다. 그 내용이 이거잖아요. 같이 보면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맑은 거울, 부지런히 들고 닦아서 때묻지 않도록 하라. 역시 그 한글 번역보다는 한자가 맛이 있었어. 신, 시, 보리수. 마음은 보리의 깨달음의 나무요. 침, 여, 명경대. 마음은 맑은 거울, 경대, 경대란 말 있죠. 어머니들 경대 쓰셨잖아요. 명경대. 맑은 경대다. 시시, 건, 불식. 때때로,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물사, 야진에. 티끌이 끼지 않도록 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시를 썼다 이거예요. 몸은 깨달음의 나무요, 마음은 맑은 경대라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먼지가 끼지 않도록 하자. 이게 이제 신수의 개송이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제가 지금 쭉 말을 했는데 이 모든 말이 본질을 이야기했다 이거예요. 본질을. 누구의 본질인가? 우리 각자의 본질. 우리 각자의 본질의 특징이 모양이 없고 머무르지 않고 그리고 생각이 붙지 못하고. 근데 지금 육조해능은 철저하게 본질을 말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신수 스님은 현상을 말하고 있다. 본질과 현상의 관계에서 현상은 모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상은 모양이 있고 주, 머무름이 있고 생각이 많은 곳이에요. 현상은 그런 현상에서 현상만 있다면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깨끗하게 해야 돼요. 현상은 상대 세계라서 깨끗하고 더러운 세계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들자 그런 뜻이거든요. 이 시가. 그건 현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일반적인 교육은 그런 거예요. 그 현상에서의 교육이에요. 근데 육조해능은 깨달음을 깨달은 사람이라서 깨달은 것은 본질을 깨닫는 거예요. 본질을 깨달았다니 거기는 본질은 여러분 지금 이 의식 여러분 깨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지금 살아 있는 그 생명. 생명이 불타고 있잖아요, 지금. 생명이 깨어서 이렇게 밝게 지금 빛나고 있잖아요, 생명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다른 본질을 말한다 이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몸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현상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당신의 본질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생명이 본질은 생명이라서 저절로 다 타고 있어서 빛나고 있어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현상이 붙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깨달아야지 자기 본질을 깨달으면 그 자리는 바로 무상, 무주, 무념인데 이거를 현상에서 무상, 무주, 무념을 만들려고 하면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근데 이 말은 신수의 신은 현상에서 본질을 만들자 하는 그런 뜻이다 이거예요. 부지런히 틀고 닦아서 먼지가 끼지 않도록 하자 그 말이다 이거예요. 그런 시를 보니까 오조스님은 자기 제자 중에서 맛제자인, 맛상자인, 제1좌인, 수좌인 이 신수가 아직 못 깨달았구나 하는 걸 알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차마 틀렸다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붙여놓고 이대로만 하면 악도는 떨어지지 않는다. 나쁘게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근데 육조해능은 이걸 보고 이거는 못 깨달았구나 하고 내가 한번 써보겠다 하고 그 시에 대해서 댓글을 썼다.
글씨에 대해서 댓글을 썼다. 그게 바로 보리에는 나무가 없고 보리 본 무수. 보리는 보리에는 본래 나무가 없다. 본질은 나무 같은 거 없다. 그리고 거울 동안 대가 없다. 본질이라고 하는 거울에는 경대 있잖아요. 경대. 대는 뭐예요? 테두리 아닙니까? 여러분. 엄마들 경대 아시겠어요? 경대. 거울 테두리. 그죠? 경대. 근데 이 본래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거울에는 테두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본질을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에는 나무도 없고 테두리도 없다. 본래 한불근도 없거니 어느 곳에 뒷거리 끼랴. 이래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자 보세요. 보리 본무수. 보리 있습니까? 보리 본무수. 명경 역 비대. 밝은 거울 또한 대가 없는 것이다. 테두리가 없다. 본래 무일물.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본래 한불근도 없거니 하처 야진에 어느 곳에 티끌이 낀단 말이냐. 본래 텅 비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창공처럼 툭 터져 있고 무엇이? 우리 의식이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깨어있는 모든 사람의 의식은 테두리가 없어요. 이렇게 툭 터져 있어요. 창공처럼 무한대예요. 무한대. 그리고 거기에는 지혜의 태양이 빛나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창공과 백일처럼 툭 터져서 빛나는 이 본성에는 본래 무일물, 여기에는 본래부터 한불근도 없다. 현상은 없다 이거예요. 본질에는 현상은 없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모든 현상은 본질에서 인연따라 일어나서 인연이 닿으면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본래가. 그래서 비유하기를 현상은 파도라고 하고 본질은 물이라고 해요. 현상이란 것은 물이 바람 타고 일어나는 거다 이거예요. 따라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 우리 인생 80년, 인생 100년이 하나의 현상이다 이거예요. 하나의 현상이다. 그럼 끝나면 어디로 가는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아, 간단해요. 본질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본질에서 나왔고 본질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본질은 어떤 곳인가? 극락정토다 이거예요. 거기에는 한불근도 없어서 모든 고통은 거기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죽는 게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죽는다는 말은 본질에 돌아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정말 좋다니까요. 여러분, 많은 죽어본 사람들이 보고했어요. 임사체험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했어요. 이야기했어요. 죽었더니 너무너무 좋더라. 왜냐? 여러분, 왜냐? 모든 고통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죽었더니 모든 고통이 사라지더라. 그보다 더 좋은 게 없더라. 책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적어보세요, 여러분. 아니타 무르자니. 아니타 무르자니. 이 사람이 인도 여잔데 살기는 홍콩에 살았어요. 인도 여잔데 홍콩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림프선 암에 걸려가지고 임사체험을 했어요. 죽었어요. 근데 죽었더니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가 너는 여기 나랑 같이 여기 있어도 좋고 돌아갈 수도 있는데 선택해라 그랬더니 생각해 보니까 돌아가서 할 일이 남아있어가지고 돌아왔대. 근데 그 과정을 책으로 쓴 거예요. 임사체험 유명한 책이에요. 아니타 무르자니의 책 제목이 뭐더라? 하여튼 제목이 뭔데요? 그러니까 책 제목이 지금 생활 좀 해봐야 되겠네요. 네. 검색하면 바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죽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부모님 뭐 돌아가실 때 슬퍼하기보다는 항상 같이 있다는 느낌을 가졌어요. 본질을 아니까 어머니가 아버님 어머님이 다 본질에 가 계시는구나. 거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예. 근데 깨닫게 되면 살아서도 그 본질을 느껴요. 살아서도 깨달음이 좋다는 이 말은 살아서도 그걸 느낀다. 그러니까 좋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억무소주 이생기심처럼 살아서도 이 현상이 꿈이라는 걸 알고 살아요. 깨닫게 되면 이 현상이 꿈이라는 걸 알아서 집착하지 않게 돼요. 집착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여러분, 꿈을 깬 사람이 꿈속에서 살면 어떨까요? 자유롭겠지요, 꿈에서? 이해되세요? 꿈을 깬 사람이 꿈속에서 살면, 이게 꿈인 줄 알면 자유롭겠지요. 집착 안 하겠지요. 무상이고, 무주고, 무념이 된다 이거예요. 그게 깨달음의 효능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좋은 거예요. 그 깨달음은 어떻게 깨닫는가? 먼저 깨달은 사람을 만나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깨닫는가? 먼저 깨달은 사람하고 같이 살다 보면 깨닫게 되는 거야, 그냥. 안 깨달을 수가 없게 돼. 깨달으면 좋은 거예요. 책 제목 뭐예요? 두려움 없이 당신 자신이 되세요. 아, 그거 아닌데.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 해요. 제목이.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 여러분, 책 제목도 필이 오나요? 인사체험을 했더니 한번 주고받더니 너무너무 좋더라.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더라. 그리고 자기가 왜 죽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 암에 걸린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 암에 걸린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 간단해요, 여러분. 제가 존재 불만족 느낀 것도 같아요. 뭐냐면 이렇게 알아채면 내가 의식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은 크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무한대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시간의 지배도 안 받아요. 의식에는 과거, 미래가 없어요. 영원한 현재 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 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영원이고 공간적으로는 무한대인 의식. 이 의식이 본래 우리의 진면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무한대, 시공적으로 무한대인 이것이 난데 이 나를 까먹고 이 나를 잊어버리고 몸을 나라고 하면, 여러분, 일반인들은 몸을 나라고 살아요. 보세요. 몸을 나라고 하면 나의 크기는 요만하잖아요. 본래 나는 무한대인데 그 무한대인 나를 잊어버리고 요 작은 몸을 나라고 하면서 무한대를 구겨가지고 요 속에다가 지금 넣어가지고 있으니까 답답하고 존재 불만족이다 이거야. 두카가. 고통이. 왜 고통인가? 본래는 무한대인 것을 이 작은 몸 속에 구겨 넣었으니까 답답하고 불만족이 된다. 그래서 불만족은 뒤집어 말하면 신호예요. 이 몸이 나가 아니라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호가 끊임없이 오는데 인생은 생명은 자비로워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본래 면목을 깨달으라고 이 고통을 줘요. 이해되세요? 고통의 의미가 인생에 왜 고통이 있는가? 본래 면목을 잊어버리고 이 한계 지어진 몸뚱이를 나라고 알고 살아가니까 그렇게 살면 불행하다. 너는 무한대다. 나지도 죽지도 않는다. 그 반야신경에 그런 말 있잖아요. 이 텅 빈 공성, 텅 비어 있는 이 본질은 불생, 불멸이고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부정불감이고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리고 불국, 부정이다.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 무엇이 지금 깨어있는 이거. 그러니까 참 재미있는 게 여러분
이렇게 깨어나면 나나 남이나, 그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깨닫고 깨달았더니 희한하게도 부처만 이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일체 중생이 이 본질을 불성이라고 불러요. 이때 불은 깨어 있다는 뜻이고 성은 본질이라는 뜻. 깨어 있는 본질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일체 중생이 똑같이 완벽하게 가지고 있구나. 참 신기하다. 그런데 다만 자기가 이 천하의 보물을 가지고 있는 이걸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그래요. 의식을 천상천하의 의식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희한하게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을 듣고 여러분께서는 인연을 심으신 거예요. 깨달음의 인연을. 그래서 이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결국은 이 씨앗이 발화되어 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 소중한 인연이 이렇게 지금 맺어졌다. 그걸 지금 육조단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시를 나왔잖아요. 첫 번째가 완전히 깨닫고 난 다음에 15년, 깨닫고 난 뒤에 15년을 숨어 있다가 나와서 그때는 완전히 무르익어서 하는 소리가 보리자성이 깨어있는 우리들의 본질은 본래 청정하다. 모든 사람이 다만 이 마음 서는 것일 뿐이니 단용차심이니 직료성불. 모든 인간은 처음부터 성불에 맞춰 있다. 아, 무서운 선언이에요. 무서운 선언이에요. 중생이 부처되려고 애쓸 거 아니다. 깨달으면 된다. 깨달으면 단박에 깨닫는 거다. 막 이렇게 뭐 절차를 거치는 거 아니다. 단박에 깨닫는 거다. 어떻게 깨닫는가? 이처럼 이런 말을 듣고 깨닫는 거다 이거예요. 이런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그냥 깨닫는 거다. 그래서 지금 그 시를 먼저 말을 했고,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신이 처음에 나무꾼인 시절에 금강경에서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을 듣고 그때 깨달았다. 그리고 오조홍인을 찾아가서 그 밑에서 8개월 동안 방앗간에서 일을 하다가 오조홍인 스님이 깨달은 말을 적어내라 하니까 신수 스님이 그 중에 맞상자인 제자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인 신수가 적어냈는데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명경대라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티끌이 끼지 않게 하자. 그 말 보니까 벌써 이건 현상에서 못 벗어난 거구나. 그래서 본질을 바로 드러내는 시를 쓴 것이 깨달음에는 나무가 없고 마음에는 대가 없다. 이 밝은 거울에는 대가 없다. 무한대다. 본래 무일물이니 한 물건도 없으니 텅 비어 있으니 무상이니 모양이 없으니 어디에 티끌이 끼냐. 이렇게 딱 적어가지고 오조홍인이 내가 깨달았구나 해서 밤에 그걸 보고 밤 야반 삼경에 불렀다. 그래서 촛불을 가사장삼으로 불을 가려놓고 1대1로 금강경을 가르쳤다. 그랬더니 14품이 나오거든요. 금강경의 중간이에요. 중간에 억무소주 이생기심. 집착하지 않고 일상을 살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요 대목에, 같은 대목에서 두 번째로 깨달아요. 두 번째로 깨달았다. 그래서 그때 하는 말씀이 지금 79페이지 보세요. 중간에 나옵니다. 드디어 오조께 말씀드리기를. 자, 두 번째 깨닫고 하는 소리는 어찌 자성이 본래 스스로 청정함을 알았으며, 어찌 자성이 본래 생멸하지 않는 것임을 알았으며, 어찌 자성이 본래 스스로 구족함을 알았으며, 어찌 자성이 본래 동료가 없음을 알았으며, 어찌 자성이 능히 만법을 냄을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딱 말함으로써 이제는 그 깨달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걸 이제 교리적으로 말하면 신수는 현상을 말하고 현상에 대한 반대로서의 본질을 말한 것이 본래 한 물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뜻이 있느냐면 현상의 반대로서의 본질이 아니라 지금 요 대목은 본질에서 모든 현상이 일어난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것도 한 단계 더 높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수가 색을 말했을 때 해능이 한 물건도 없다 할 때는 색즉 시공을 말한 거고, 그리고 공의 입장에서 다시 현상으로 돌아 나오는 것, 현상을 대긍정하는 것, 이 말은 본래 텅 비어 있는 본질에서 모든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대목이 그런 뜻이다. 그러니까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을 말하는 거다. 색즉 시공은 도노, 공즉 시색은 돈수를 말한다. 이거는 뭐 좀 전문적인 이야기지만 아무튼 말 끝에 하는 그렇습니다. 요 말에 한 문을 하나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거기에 대한 한 문은 82페이지 중간에 나오네요. 하기 자성, 어찌 기도 했겠습니까? 자성, 우리들의 본질이 본자 청정이며 본래 스스로 청정하며, 하기 자성 본자 청정, 하기 자성 어찌 기대했겠습니까? 우리들의 자성이 본 불생멸, 본래부터 생멸이 없다는 사실을 어찌 기대했겠습니까? 하기 자성이 본자 구족, 어찌 기대했겠습니까? 우리들의 본질이 본래 스스로 구족,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는 사실을 어찌 기대했겠습니까? 하기 자성이 본 무동료, 어떻게 기대했겠습니까? 자성이 본래부터 동료함이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때 동료는 집착 없다 이 말이에요. 집착 없다.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 집착이 없다. 그리고 하기 자성이 능생만법, 어찌 기대했겠습니까? 우리들의 본질이 능생, 능이 일으키는 것을, 무엇을? 만법을. 만법은 현상의 모든 것, everything. 만법이란 말은 everything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성이 일으키고 있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기대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완전히 인가를 받고 의발을 받고, 그러나 5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제일 꼴찌, 머리도 안 깎은 행자가, 글자도 모르는 행자가 법을 받은 것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래서 도망쳤다. 그래서 도망쳤는데 도망친 걸 또 한 사람이 따라와서 따라잡히죠. 대유령이라고 하는 그 대유령이 있는데, 지금도 있어요. 그 영의 남쪽을 영남이라 그래요. 우리는 그 중령이나 조령을 경계로 태백산, 소백산 나눠지는 거기에 아래를 영남이라 그러잖아요. 중국에서는 이 대유령 아래를 영남이라 그래요. 그래서 대유령에 따라잡혔다. 자, 재미있는 것은 의발을 뺏기 위해서 쫓아온 사람이 막상 따라잡은 다음에는 마음을 바꿔가지고, 그래도 우리들의 스승인 오조가 이 지금 더벅머리 나무꾼 해능한테 뭔가가 있으니까 법을 줬겠지, 아무것도 없는 걸 그냥 그 위대하신 분이 그냥 맹탕으로 줬을까 해서 생각을 바꿔가지고 해능한테 법을 물었다 이거예요. 선배인데, 까마득한 후배한테 법을 물었다. 자, 물었더니 해능이 지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도 유명한 대목이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지금 우리들은 그냥 듣죠. 어떤 사람은 자기 좌우명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는 이 구절구절이 어떤 분한테는 인생을 철저하게 수십 년간 공부를 하고 딱 내린 결론의 좌우명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지금 우리는 그냥 쉽게 보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평생을 공부한 내린 결론이 지금 우리가 그걸 읽고 있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자, 어떤 대목이냐. 이 말에 깨쳤다. 의발을 뺏으러 온 사람이 마음을 바꿔서 법을 물었는데 그 사람한테 육조 해능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말 듣고 깨쳤다.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우리도 이 말을 듣고 깨칠 수 있다 이거예요. 다만 마음 상태가 준비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지금 쫓아왔다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법을 청했을 때 그 마음은 순수했을 거 아니에요. 순수하고 간절한 사람이 이런 말 듣고 깨닫는 거다. 어떤 말인가?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는 바로 이러한 때 어떤 것이 명상자의 본래 면목인가? 불사선 84페이지 84페이지 중간에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바로 이러한 때 어떤 것이 명상자의 본래 면목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깨달음의 전제가 불사선 불사악이에요. 불사선 선도 생각하지 말고 불사악 악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깨달음의 조건은 창공의 백일등급 깨닫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본래는 창공의 푸른 창공의 백일이 뜬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깨닫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깨닫는 걸 방해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창공의 백일을 못 보는 이유는 뭐예요? 구름이 가려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름만 거더라. 구름이 뭐냐? 생각이다 이거예요. 근데 생각은 메커니즘이 항상 상대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바라는 게 있으면 두려운 거예요, 안에는. 바라는 거하고 두려움이 항상 같이 있어요. 그것처럼 선과 악도 같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선악은 어느 것이 본래 선악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입장에 따라서 선이라고도 하고 악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은 상대적으로 같이 있어요. 이게 선악과예요. 왜 그런가?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래요. 그래서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우리의 생각이 항상 상대적으로 같이 일어나니까 양쪽을 같이 막아라. 그러니까 생각을 내려놓아라 이 말은 항상 악만 없애라 이 말이 아니고 선도 같이 없애야 악도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요건 조금만 지혜로우면 인생을 살아보시면 이해할 거 아니에요. 악을 없애려면 선을 없애야 악도 같이 없어지지 악만 없애고 선은 정장하려고 하면 오히려 악도 더 커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를 없애려면 빛도 같이 없어져야 한다. 이게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그때 그러면 구름이 그친다 이거예요. 그때 너 마음 상태가 어떠냐? 그때 너 마음 상태가 어떠냐? 구름이 그치면 누구나 본래부터 창공의 백일이 딱 도가청청 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닫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깨달음의 핵심은 한 순간이라도 자기 생각이 한번 멈추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때 깨달아요. 그러니까 지금 불사선 불사하라. 그때 너의 마음 상태를 봐라. 그거다 이거예요. 그거다. 생각이 멈출 때 너의 마음 그거다. 그랬더니 해명이 은하에 대오하였다. 그 말 끝에 아 이겁니까 하고 깨달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거는 깨달은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거 뭐 본래부터 있었던 건데요 이래요. 이거 아주 중요한 법칙이에요. 특별한 것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도 이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들이 진짜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하는 말이 뭐냐. 이거 나 알고 있었던 건데요. 이 말이에요. 알고 있었던 건데요. 너무너무 당연하고 평범한 건데요. 아 지금 깨어있는 이거다고. 근데 이거를 너무 흔해서 지금 놓치고 있다 이거예요. 너무 흔해서 그리고 생각 따라 다녀가지고 놓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깨달음은 실제로 깨달은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구동성으로 아 이거는 어릴 때도 있었고 10대에도 있었고 20대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아 이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거네요. 당연해야 진리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 특별한 경지에만 있고 다른 사람은 없다 그러면 진리 아니에요. 그게 무슨 진리예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최근에 제가 들었는데 턱 이걸 알고 난다면 소리가 뭐라고 하냐면
아, 이거는 바보 천치한테도 있는 건데요. 이러는 거예요. 바보 천치한테도 있는 거네요. 이거, 아, 이게 진짜. 아, 그런 말이 나와야 된다니까. 아, 바보 천치한테도 있는 거네요. 누구한테나 있어요. 여러분한테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있어요. 근데 너무 당연해서 놓친 거예요.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비유하기를 공기와 같다 그래요. 여러분, 공기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공기 없으면 죽지요? 공기 있지요? 숨 쉬시지요? 공기 같이 너무 당연한데, 그래서 놓친다는 거예요. 지금 껴있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확인하고 나면, 아이고, 뭐, 이걸 가지고 깨달음이니 뭐니 하고, 그렇게 막 떠들었나 싶어 할 정도로. 그래서 그, 원호급근 선사가 그랬거든요. 아, 내가 깨닫기 전에는, 이, 우리들의 본질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들의 본심, 우리들의 본래 마음, 우리들의 본질이라는 것이, 검처럼 귀했다. 내 출가해가지고, 평생을 바쳐가지고, 깨달으려고 애썼기 때문에, 그때 내 심정은, 이게 금보다도 더 귀했다. 깨닫고 보니까 똥이더라 이거예요. 똥처럼 흔하더라 이거예요. 똥이다 이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은 따로 화장실이 없어서 들판에 나가서 그냥 변을 봤어요. 그러면 그 변이 말라 비틀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만 옆으로 나가면 전부 발길 차이는 게 마른 똥 덩어리다 이거잖아요. 그처럼 흔하다 이거예요. 흔한 거예요. 다만 깨달은 사람한테는 흔해요. 근데 못 깨달은 사람한테는 이것 때문에 출가하고 이것 때문에 평생을 바쳐서 수행을 해요. 얼마나 귀해요.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근데 깨닫고 나면 똥처럼 흔해. 아, 지금 이거니까. 다만 이게 모양이 없어서 보여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바짝 약이 올라야 돼요, 여러분. 깨달음의 필수 조건은 분심이에요. 도대체 저 사람이 뭘 가지고 말하지? 나도 벌써 이미 수없이 경험하고 있다는데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경험하는 이거라는데 아 도대체 뭘 가지고 말하지? 여러분 못 깨닫는 이유는 진짜 간단해요. 보세요. 못 깨닫는 거는 보세요. 제가 지금 손을 이렇게 올리고 내리잖아요. 손을 올리고 내리는 게 제 의식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럼 제 의식을 깨닫는 건데 이거를 저의 의식을 깨달으려고 하면, 깨달으려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깨달으려고 하면, 깨달으려고 하는 그 주체가 뭐예요? 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못 깨닫는 거예요. 깨달으려고 하면 영원히 못 깨닫는다 보세요. 의식이, 의식을 찾으면, 그 의식이 대상화 되느냐 이거예요. 찾는다는 말은 대상을 찾는 거잖아요. 찾아가지고 뭘 발견하고 잡으려고 하면 그거는 대상으로 된 것만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주체잖아요. 의식이 주체잖아요. 모든 것의 주체라고요. 그러니까 주체가 대상으로 자기를 잡으려고 하니까 영원히 못 잡는다고. 그러니까 이 말 끝에 깨닫는다는 말이 내가 지금 나를 깨닫는 건데 이 나를 지금 우리들은 대상화해서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영원히 못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이 말기 알아듣고 잡는 거를 그냥 스톱 해버리면 가만히만 앉아있으면 여러분 그거를 포기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걸 포기해버리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깨달음이에요. 잡을 때는 안 나타나는데 왜냐하면 잡는 이놈이니까 잡는 이놈이니까 이게 내가 찾을 때는 영원히 안 나타나는데 찾는 걸 포기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가만히 앉은 이놈이에요. 그 눈앞에 그냥 나타나. 이거야 이거.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석가모니 부처께서 6년간 고행했잖아요. 별의별 수행을 다 했잖아요. 6년간 그렇게 고행해서 여러분 6년 고행 끝에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고행으로는 못 깨달았거든. 그러니까 그 고행을 안 되는구나 하고 버렸다 이거예요. 여러분, 6년간 자기를 찾았다 이거예요.
6년간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자기를 찾았는데 영원히 못 찾았다. 못 찾을 수밖에. 자기를 어떻게 찾아요? 자기를 깨달아야지 어떻게 찾냐고요, 이거를. 이건 대상화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아,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다 버렸더니 포기해버렸더니 자기다 이거예요. 아, 실제로 그렇잖아요. 6년 고행에서는 못 깨달았지만 다 버리고 가만 앉아 있었더니 깨달았다 이거예요. 일주일 만에. 일주일도 안 됐어. 6년간 그렇게 애써서 안 되는 건데. 그럼 뭘 깨닫는가? 아, 자기가 자기를 깨닫는 거예요. 자기를 찾으면 영원히 못 찾아요. 왜냐면 찾는 그놈이 자기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깨닫는가? 찾는 걸 포기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 아, 자기예요, 자기.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이 여러분은 실감이 안 나. 왜 안 나는지 아세요? 해가지고 실패해봐야 이 찾는 걸 놓을 수 있어요. 이 찾는 마음을 지구심이라고 하거든요. 지구심. 치달려서 구하는 마음. 지구심. 지구심 때문에, 지구심이 구름이에요. 지구심 때문에 못 깨달아요. 치달려 구하는 마음 때문에. 그게 힘이 빠져야 된다. 그러려면 자기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놓을 때 지구심이 놓아져요. 그땐 저절로 깨닫게 돼. 근데 지금 보통 사람들은 욕심이 앞서가지고, 욕심이 지구심인데, 치달려 구하는 마음인데, 거기에 앞서가지고 놓을 줄을 몰라요. 놓으면 자기인데, 놓을 줄을 몰라. 이게 아이러니예요. 그만큼 이 중생의 욕심은 지독한 거예요. 깨달음도 욕심을 내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상황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깨달았어요. 그 밑에 이것만 이제 쉬겠습니다. 자, 깨달았더니 보세요. 그리고 다시 물었다. 해명이 은하에 대우하였다. 그리고 다시 물었다. 화상이시여, 육조해능 스님, 육조해능, 그러니까 지금 아, 스님은 아니죠. 더벅머리니까. 상례, 옛부터 전해오는 비밀한 말씀과 비밀한 뜻 외에 다시 다른 비밀한 뜻이 있어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깨닫고 보니까 공기처럼 흔한다. 공기처럼 흔하다. 이거 여러분 안 잊어먹기 위해서 한번 써드릴게요. 우리는 한문 문화권 사람들은 한번 이렇게 써야 돼. 그래야지 이렇게 해서 참 원호 극근이 한 말이에요. 우리들의 의식을 깨닫는 건 아닌데 이 의식을 깨닫 자기가 자기를 깨닫는다는 것은 못 깨닫는 사람한테는 검처럼 귀한데 깨닫는 사람한테는 이게 시예요. 시. 요 시체 시 밑에 살미자가 있잖아요. 쌀의 시체. 여러분 쌀의 시체가 뭐예요? 똥이죠. 그러니까 금시법이라는 거예요. 깨달음은. 깨달음이 무엇인가? 금시법이다. 못 깨달은 사람한테는 목숨을 다 바쳐서 일생을 바쳐서 깨닫고 싶어하는 귀한 건데 깨달은 사람한테는 똥처럼 흔해서 같은 노란색이죠. 금시. 금 못 깨달은 사람한테는 금이고 깨달은 사람한테는 시인법이다. 금시법이다. 자, 해명이 깨달으니까, 여러분, 해명이 못 깨달았을 때는 이게 금처럼 귀했는데, 탁, 이 깨달았어요. 깨달았더니, 지금 해명한테 금일까요? 똥일까요? 똥이죠. 잘 보세요. 똥이니까 뭐라 하는지, 똥이네? 깨달았더니 똥이네? 너무 흔하네? 너무 당연하네? 아, 이거 어릴 때부터 있었던 건데, 이거라고? 이렇게 간단한 거라고? 하고 하는 소리가 또 다른 비밀한 것이 없습니까? 이게 답니까? 이거예요. 이게 꼭 깨달은 사람이 꼭 반드시 이런 말을 해. 이게 답니까? 너무너무 평범하니까. 그랬더니 육조 스님이 말했다. 너에게 말한 것은 비밀이 아니다. 여러분, 자기 의식은 비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다 의식이에요. 모든 사람이 의식의 바다 속에서 사는 물고기와 같아요. 자, 다시 모든 사람이 의식의 바다 속에 사는 물고기와 같아.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이 의식의 공기 속에 사는 인간과 같아. 이 공기처럼 이 의식이 여기 꽉 차 있다 이거야. 지금 이게 꽉 차 있는데 이걸 모르고. 그러니까 비밀은 너가 만약 반조하면 비밀은 너한테 있다. 바로 이 의식은 너한테 있는 거다. 너 밖에 따로 비밀이라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해명이 말하기를, 해명이 비록 황매에 있어사오나 실로는 아직도 자기 면목을 살피지 못하였사온데 이제 가르침을 받사오니 마치, 요 말이 이제 딱 이렇게 점을, 방점을 찍는 거예요. 뭐라고 방점을 찍는가? 자기 깨달음을 이제 확인 받는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마치 사람이 물을 마셔보고 차고 더운 것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커피거든요. 제가 커피를 마시면 이게 쓸까요? 달까요? 블랙커피예요. 쓰다고. 쓴맛을 느끼는 게 뭐죠? 그러니까 지금 깨닫고 한 소리 들어보세요. 깨닫고 한 소리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의발을 뺏으러 왔다가 마음 고쳐먹고 법이 뭡니까? 라고 정종에 물었고,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너 누구냐? 생각 안 할 때 누구냐? 지금 깨어있는 이거, 아 이거랑 이거요? 이거 이렇게 평범한 거란 말입니까? 이거 말고 또 특별한 비밀스러운 뭐 따로 없습니까? 했더니 그 특별한 건 너한테 있는 거다. 그거다. 그랬더니 한 소리가, 마치 사람이 물을 마실 때 차고 더운 거를 스스로 아는 것. 여러분, 무엇이 알아요? 의식이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께서 답변을 의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직 못 깨달았어요. 왜냐? 의식이라고 하는 그 말이 구름이에요. 실제 의식을 자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의식이라고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툭 의식이라는 말이 툭 나온 거는 의식이라는 구름에 항상 막혀 있다는, 항상 막혀 있는 거. 여러분, 이걸 인도에서는 인생, 마야라는 말이 있어요. 마야. 환상이란 말이에요. 환상. 마야가 무엇인가? 마야란 무엇인가? 망상의 커튼이다. 마야란 말은 인간이 속고 있는 생각의 장벽이에요. 보통 사람은, 여러분, 보통 사람은 눈앞에 마야가 딱 막고 있어요. 이 마야가 뭐냐? 망상의 장벽, 망상의 커튼, 망상의, 실제 저런 말의 어원이, 마야라는 말의 어원이 생각의 커튼이에요. 어떻게 확인되는가? 뭡니까? 했을 때 여러분, 바로 의식만 나오잖아요. 제 말을 듣고, 그 말을 배워가지고, 그 말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의식 때문에 의식이 막혀버린 거예요. 진짜 의식이. 부처 때문에 진짜 부처가 막히고, 신 때문에, 신이라고 하는 우상 때문에 진짜 신이 막혀요. 요게 지금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깨닫고 자는 사람은 바로 내가 의식이라고 하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금 같은 건 아주 좋은 예예요. 뭡니까? 하자마자 여러분이 바로 의식 그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의식은 놓쳐버린다는 거지. 의식이라는 그 아르마리 때문에, 이 커튼 때문에 이것이 항상 쳐져 있어요. 보통 사람은. 생각의 커튼이 항상 쳐져 있다. 그러니까 요것부터 보는 게 공부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쉽다 그러면 너무 쉽지만, 어렵다 그러면 만만치 않지 않은 게 왜 그런가. 죄송하지만 이미 여러분께서는 이 생각의 커튼에 막혀 있어요. 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요거 깨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 그러면 어려워요. 쉽다 그러면 쉽고. 도로는 쉬워요. 아, 이건 쉬워요.
그렇지만 이 관념의 장벽을 한번 뚫고 나오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같이 간다. 깨달음은 도노다. 깨달음은 도노다. 생각의 습관을 이기는 것은 점수다. 이거는 점점 길러가야 되는 거다. 요 둘을 같이 가져가는 것이 마음 공부의 정석이다. 그게 지금 좀 마치면서 이 말을 하고 마칠게요. 그래서 공부의 바른 길은 깨달음과 생각을 이기는 것, 생각의 장벽을 뚫는 것, 정과 해를 쌍으로 닦는다. 정해 쌍수. 요게 지금 공부의 바른 길입니다. 도노와 점수를 함께한다.